제가 아까 다음 주에 BTS 얘기한다 그래서 와, 정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BTS는 미국 주요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특이 현상이에요. 아무리 미국이 자유분방하다지만 미국이 주력 세대,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주류 계층에서요. 아무리 10대라지만 이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가수들을 최고의 가수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싸이는요? 아니요. 여러분, 우상과 가끔씩 유행하는 노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BTS는요, 2017년 미국의 10대한테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 지위를 5년간 유지하던 게 저스틴 비버라는 아이돌입니다. 여러분, 그 5년간의 틀을요, 이 방탄소년단이 깬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린 방식이 더 무섭고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방탄소년단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룰도 깼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적 아이돌 그룹이 되려면 세계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이어야 됩니다. YG, SM, JYP. 과거 방송국이 갖고 있던 권력을, 엔터테이너를 만드는 권력을 이 세계 기획사가 가져가 버렸죠. 자본도 있고, 컨텐츠 파워도 있고요, 힘도 있어서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된다가 우리한테 룰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은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돈도 없는 벤처 소속입니다. 방시혁이라는 대표이사는 작곡가, 여기 모든 노래를 작곡했죠. 그냥 돈 없으니까, 야, 우리는 어차피 마케팅 못해. 너희 할수 있는 거나 해라. 그럼 할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음악을 준비하고요, 사랑하고요, 이런 연습을 해서 이제 데뷔할 거예요. 그래서 2013년 데뷔해요. 그리고 그들의 컨텐츠가 유튜브만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엄청난 팬층이 생기죠. 그리고 그 팬층이 어느 대기업보다 강력한 온라인 마케터 역할을 시작합니다. 전략이 정해지고요, 삽시간에 퍼지고 일사분란하게 행동하죠. 심지어 팬클럽 이름도요, 뭐 스펠링은 다르지만 아미,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펼쳐서 만들어내죠. 물론 여러분, 컨텐츠도 좋지 않고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골수 팬들이 응원한다고 해서 퍼지진 않습니다. 이들한테 10대를, 글로벌한 10대를 움직이는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킬러 컨텐츠를 갖고 있는 BTS가 기존의 네트워크, 기존의 자본, 어떤 광고의 힘도, 대한민국의 어떤 힘도, 전 세계 뮤직 네트워크의 어떤 힘도 빌리지 않고요, 오로지 유튜브만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아이돌 그룹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만약 이 미디어 트렌드가 산업체로 온다면 이렇습니다. 제조업을 우리가 혁신하고 싶다. 삼성전자에서요, 10대를 위한 폰은 우리가 새롭게 기획합니다. 그러고 신입사원들이 방송을 합니다. 1년 내내 그들과 소통하고요, 이런 디자인 어떠세요? 이런 기능 어떠세요? 끊임없이 축구 찾아내고 그걸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협상하고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 팬을 모아서 드디어 나옵니다. 가격도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유통 경로도 통하지 않고요, 천만 개의 오더가 저 방송만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됐다는 걸 의미하죠. 이래서 미국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플랫폼이 세계화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여러분, BTS 영어 노래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지금 공연하는 장면인데요, 미국의 10대 아이들이요, 전부 다 한글로 따라 부르면서 저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같이 단체로 부르더라고요. 미국의 주류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우리 거 가지고는 미국 주류 문화에서 안 통한다. 맞아요. 성공한 싸이는요, B급 문화라고 알려져 있고 유행처럼 갔습니다. 이건 그게 아니죠.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